여기 사진 찍는 데인가 봐. 아, 아저씨는 무조건 꽃에서 찍어. 저기요. 네? 꽃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원래 모든 생물은 아름다운 법입니다.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. 우리 혜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. 야, 어떤 선생님 오는데 돈 많나 보다. 자연을 보면서 돈 내기밖에 안 할 것 같아. 아, 맞다. 오늘 일요일이라 했지. 하염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? 하염 제 구독자 107명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. 스토킹. 아저씨 변태예요. 비둘기 오염돼. 와, 날개랑 어떻게 이렇게 안 어울려? 뭐라고? 야. 용혁아, 배에 힘주고. 엄마, 찌찌 좀 어떻게 봐요. 아이고, 수줍은 너 무슨 예술 작품 같다, 야. 진짜, 예술 작품 같아요. 아니, 외설. 외설. 수줍은 어떻게 물어봤니? 규지씨, 규지씨. 너 핸드폰을 거꾸로 들어봐. 이렇게 좀 편하게 찍었을 텐데. 그래요? 오, 이렇게? 이렇게 찍어달라 했는데? 그럼 이렇게 찍으면 돼요? 여러 개 찍어서 마음에 드는 거 하겠지. 여러 번 찍어봐. 하늘이 맑다. 와, 하늘 진짜. 웃어보세요. 와, 구름 좀 봐. 나는 이렇게 하늘 보고 이런 거 좋아. 웃고 있는 거야, 저게. 화입자. 이게 하늘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감수성이 뛰어나. 내 자랑하는 거 맞아. 고고. 아, 이제 빵을 좀 먹으러 가볼까? 이제 빵 먹으려고 지금 준비 운동한 거잖아. 어, 그럼요. 와, 너무 잘 나오는데? 진짜 응원해 줍시다. 아, 찍고 있는 거구나. 흔들어. 바람 그만 불어. 바람 잠자미. 아, 나 진짜 그 노래 빠진 것 같아. 오래전보다 꿀팀 됐다. 어, 부서지네 막. 이게 패스 추리 아니야? 잡숴보세요. 그래?